지랄 바지까지 한다. 내 옷에 다 베렸다. 아, 진짜 짜증났다. 아, 손톱 너무 이쁜 것 같아. 뭔가 손톱을 보여주게 되네. 계속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해도 손톱을, 제 손톱 좀 바라봐 주세요. 이렇게. 보쌈인데 이거 물을 왜 준 거지? 뭐예요? 왜 두 개가 어디 집에? 너는 족발보단 보쌈이 낫다며. 헐. 금영아재. 헐. 금영아재 그래서 이거 보쌈 준 거예요? 헐. 와 감사합니다 진짜. 와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금지 씨랑 같이 먹어라. 싫은데요? 저 먼저 먹을 건데요? 어쩔 건데요? 제가 먼저 먹으면 어쩔 건데요? 제가 먼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? 때리실 거예요? 못 때리시잖아요. 내가 먼저 먹은 건데. 나는 둘이 같이 맛있게 먹는 게 좋다. 누구만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바라지 않는다. 와 금융하게. 와 진짜. 와 이거 그 맛있다. 아 휴지. 잠시만. 그리고 이걸 잡을 때로 잡을 때. 아 씨발! 쫓겠어요! 나이다 나이다 나나나 나나 나이다 나이다. 백삼아 빨리 해탈하고 가만히 있냐? 아, 존나 짱 나온 거 보여줄까? 존나 짱 나온 거 보여줄까? 국물 튄 거 봐. 흰 색깔 케이스인데. 아! 리얼 밥도둑크. 언니야! 먹으러 오라고! 잠만. 아, 배고파. 뭔데, 안 입고 왔나, 바지? 맞다. 또 쏟았는데, 또. 샐러드 쏟아. 이거 뭐야? 이거 겁나 맛있더라. 의자 갖고 온다, 언니야. 의자 필요 없어. 자, 언니, 그거 얼마 샀노? 장가. 뭔 수단 너? 1,700원인가? 엄마 남자 남나 보니 남나 샐러드 줬다. 어? 남나 남나. 아 이거 바보야. 2만 원 줬다고? 아 2천 원. 편집이 더 싸네. 아 좀 틀릴 걸. 아 됐다. 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 금영이 아저씨, 파이즈리 아저씨. 조용히 해라. 뭐 대단한 거라고 말했었냐? 아, 진짜. 맛있다. 어. 의자 갖다 줄까 엄마? 아니. 나갈 거야. 안 됐어. 그냥 먹으라는. 이거 뭐야? 요즘 애새끼들은 부모를 왜 이렇게 생각 안 하냐고 하는데. 엄마 앉을래? 아니. 엄마 앉을래? 그만하래. 엄마 앉아라. 나 진짜 욕 듣는데 계속. 아 괜찮다. 얘들은 왜 그러는데 알아 왔다가 맨날. 응. 니 내일 가나? 내일 어디 가? 모레 가나? 응. 왜? 그냥.
같이 갈래? 아니. 나 바쁘다. 같이 공식 방송 갈래? 아니. 공식 방송으로 데뷔하자. 같이 올래? 공식 방송으로 데뷔하자. 내가 운영자님한테 말해놓을게. 안 될 것 같다. 근데. 언니야 객석에 앉아있으면 된대요. 더 줘, 또 줘, 다 줘. 지금까지 야근해서 벌었다 맛있게 마이무. 목이 안 넘어가겠다. 얹힐 것 같다. 용띠야 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. 저는 금지 씨 응원해요. 하나하나 꼭꼭 씹어다 먹을게. 너무 고마워. 야근수당 2만원이야? 너무 고마워 용키야. 와 킥뷰다. 감사해요. 근데 난 뒤에 돼지 껍데기를 진짜 못 먹겠더라. 어떻게 생각해? 오! 나는 막 뭐지 막 닭발 이런 거는 먹어도 곱창 막창 다 먹어도 돼지 껍데기는 진짜 못 먹겠더라. 괜찮지? 제일 맛있다고? 네. 우리 엄마는 돼지 껍데기 막 이런 거 많이 해주거든 가끔씩. 뭐 한 번 해줘도 맞다. 두 번이었는데? 언제 해줬어? 그 중에 한 번. 겁나 먹었잖아 언니야 돈. 뭐 겁나나? 나 돼지 껍데기 구워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. 삶아 먹는 거 좋아하나 그러면? 아니. 아니 좀 이상하더라 그자. 언제? 기억이 안 난다. 출장에서 사가지고 예전에. 아니 그때 옛날에 그 가게 옆에 그 언니 집에서 사는 것 같다. 족발은 왜 족발로 만들게 됐을까? 맞는 것 같다. 뭐 물론. 기장에서 엄마 그렇게 돼지 껍데기 이런 게 안 한다. 아 저거. 돼지 껍데기는 콜라겐 많다 이거 뭐야. 더 줘. 와 룬지야. 보쌈 김치랑 한 입만 먹어주라. 알겠어, 내가 먹어줄게. 이빨이로 먹어줄게. 검은빛 금지냐고요? 금지 엄마. 팡머니인데요? 비주얼 팡머니. 엄마 방송 키면 몇 명 볼까? 5,000명. 아 얘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노. 볼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려갔다가. 아무도 없지. 너구리 동동. 아 너구리 동동은 내를 왜 보겠노. 눈베린다. 괜찮다. 족발. 와 이거 진짜 발이다. 맞지? 인정이 난다. 근데 이건 나 탄산 끊었는데 오랜만에 탄산 좀 먹어야겠다. 약간 느끼하다. 얘네는 왜 그러는데? 지랄 바지까지 한다 오늘. 내 옷에 다 베렸다. 아 진짜 짜증났다. 잘했다. 잠시만 나 흰 바지 잠시만 들어봐. 잘했다. 내가 안 깔아줄게다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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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껏 해라. 아니 내가 배달원이 흔들어졌을지 어떻게 알았는데. 이거 흔든 거 아이가? 내가 뭐 한다고? 나 진짜 천천히 뜯고 있었는데 그럴까봐. 아 일단 말하시고 문자도 살리고. 아 진짜. 이래니까 진짜. 진짜. 니는 우유통에다가 우유를 말아보셔야 되겠다. 우유. 그 통에다가 한다. 저 병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. 저거 누가 보낸 콜라냐? 분명이가. 오, 그건 뭐, 그 당한 나라 사줄 때다가. 진도 20 지진에 콜라 흔들려 진짜. 충격. 뭐라 하나? 나 바지 없어서 이렇게 왔어. 바지 안 입었어. 입으라면서. 물 담가놨나? 응. 잠시만 비켜주겠네.
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. 아따까따 김치가 좋아. 어디 집에? 내 콜라 좀 좋겠네. 내 콜라 좀 좋겠네. 잠깐만. 나 이제 안 먹을래. 마지막으로 보스턴 한 개만 먹을까? 아니. 쉬워 먹을래. 아니 왜 이렇게 뒤적거리십니까? 뭐래 뒤적거렸나? 내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찾으려고 뒤적거리지. 몰래 그런다. 아무거나 다 안 집어간다 야. 아 버겁노. 음식이 너무 많아서. 인정? 이거 먹을래. 엄마 일부러 이거 안 했대. 이거 꼭 쓰라고. 그다음에 엄마 이거 할 때 여기 마늘도 있어서 마늘 썰이. 다음번에 양파도 있대. 양파 썰어 왔네. 양파 썰어. 내일 밥하고 이거 하고 줄게. 안 싫어. 밥반찬 안 먹어라. 싫은데. 맛이 더 보는데 귀찮다. 그건 싫어. 좀만 더 먹어라. 좋아. 조금 더 먹어라. 이건 누가 당뇨 끼고. 언니야 오늘하고 좀 살 빼야 되는데 그죠? 살 뺀다는 소리 하지 마라. 엄마 새벽 5시부터 뭐 먹었는데 아침 눈 뜨자마자 뭐 먹었노? 뭐 먹기노? 현식이 밥 주는데 밥 남기고 엄마 진짜 너가 남기는 거 잘 안 먹는데 내가 잘 먹었다. 비싼 옷이야 이거. 4만원짜리야. 거덕들 같이 보이지? 진짜 4만원짜리야. 그거 왜 사는데? 그래. 이뻐 보여서 샀는데? 4만원이나 주고 티셔츠를 사나? 재작년에 샀는데? 브랜드 거니까 그렇지. 브라질 브랜드가? 마가진. 매거진? 매거진 말고. 마가신인가 마가진. 애기씨 버릇 없다고? 근데 그 나이 때는 다 그렇네요. 나는 나 너무 많이 먹었다. 담배 피고 술 담배 안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. 맞지? 고등학교 때 건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애들이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 집거리 그 집거리 하는 거 아닌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게 생각한다. 그래도 요새 애들은 진짜 못됐다 애가. 군대에 가면 그 티셔츠 공짜로 준다. 무슨 이거 보급형이에요? 나도 그렇다고? 내가 왜? 요즘 애들 내 못됐다고? 야 내가 뭘 못됐어. 나 진짜 착한 소리 계속 하는데. 야 내가 뭘 하고 다녔냐 진짜 살면서. 난 지금 하고 다니지. 어머머머머. 왜요? 이거 보급 옷이에요? 아니 뭐 담배 술 안 하면 착한 건가? 근데 그죠? 원래 미성년자 때 담배 술 하면은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나쁜 거죠 솔직히. 어쨌든 불법인 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. 불법 아니라고? 할 수도 있지. 담배 술 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.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도 행동만 똑바로 하면 되지. 행동만 똑바로 하는 거 아니고 나는 되게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 생각한다. 피는 거는 불법이 아니야? 꽁초 주워 피면 합법. 근데 막 그런 적 있었지. 막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가.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었어서 남자애들이 여자 화장실에다가 담배 숨겨놓고 가고 그랬었는데 걸레 빨고 있으면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걸레 빨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담배 막 숨겨놓고 나가고 그랬었거든요. 창문 틈 사이에 막 이렇게. 네.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아는 것만 하면은 이제 막 그
그걸 주워다 펴서 목소리가 그렇게 된 거야. 고등학교 때는 내가 아는 것만으로 하면 여자애들이었는데 여고였으니까. 근데 애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위생검사인가? 한 달에 한 번씩인가? 한 달에가 거의 한 학기에 한 번씩인가? 그때 되면은 되게 막 비닐봉지 갖고 와가지고 이때가 맨날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었어. 그냥 돌로 딱 표시해놓고 뒤뜰에다가 묻어놓고 나중에 다 끝나고 하교할 때쯤에 가가지고 펜해가지고 이렇게 딱 비닐봉지대로 그렇게 막 피고 막 그랬었었는데 잘 안 해 팡 이러는데 내 친구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를 들었으니까 그렇지. 근데 막 고등학교 때 우리가 갤럭시 그거 뭐지? 갤럭시 플레이어를 우리 아빠가 사줘가지고 그거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언니가 고3 때 그거 들고 다녔었는데 언니가 그거 학교에 들고 왔었는데 이따 애가 학교에 들고 갔었는데 언니가 그 도둑 맞았었대 애가 맞지? 기억나나? 응.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났는지 아나? 어디에서 났었던? 그래가지고 막 전체 반에 난리 났었는데 그거 누가 이제 딱 소지품 검사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누가 딱 그 걸레 빠는 거, 그 칠판 지우개 걸레 빠는 거, 어. 그 밑에다가 딱 숨겨놨었대. 소화기랑 그 사이. 그래, 거기서 받았었는데 없었대. 어. 진짜 미친새끼야, 진짜. 근데 그거 어디 놔뒀었어? 책상에 놔뒀대. 몰라? 와, 진짜로. 아니, 우리 언니가 그거를 숨겼으니까 그게 반에서 나왔다고. 근데 그거 어떻게 찾았어? 어떤 애가? 야 이거 아이가 이렇게 그날 안에 찾았나? 어. 우린 TV 분해해서 안에 넣던데. 우리는 휴대폰을 원래 내는 게 의무였었는데 갑자기 고2 때부터인가 학생 인권 윤리 막 이러면서 쌤이 법을 바꿔가지고 학교에 법을 바꿨어.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안 내도 된다고 개인 소지해도 된다고 이렇게 됐거든? 그랬는데 막 애들이 개인 소지하면서 학생 때는 와이파이만으로 쓰니까 이제 3D가 아니고 그 3G를 못 쓰잖아요. 그래서 막 3G가 없으니까 와이파이 쓰려고 하는데 각 반마다 와이파이가 다 있었었어요. 우리는 왜냐면 혼자 먹이면 용트리만 다 먹이지 말고. 아니 쓰리파이가 말고 그 있잖아요. 그 뭐지 TV 벽걸이 TV였거든요. 근데 벽걸이 TV 천장에 달려있는 TV였는데 그 천장에 달려있는 그 선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거기가 달려있었어. 와이파이 공기계가.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못쓰게 하려고 와이파이 공기계를 그 케이블 타이로 꽝꽝 묶어놨었단 말이야. 안 보이게 뒷면으로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이때가 책상 밟고 올라와가지고 그거 케이블 타이 깨내려고 이때가 막 이렇게 들어보면서 막 그 안에 그 뭐지 그거 공유기 숫자 보려고 이때가 계속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몇 명 성공해가지고 공유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걔네는 걔네들끼리만 공유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. 가지가지 한다 공부는 하지. 근데 존나 고딩 때가 더 심하지 않냐? 근데 막 그때 막 한창 막 남자친구 사귀는 애들도 진짜 많고 아 그런 거 있잖아. 뒤에 나는 진짜 내 친구들은 뒤에 남자친구에 진짜 관심 많 남자에 진짜 관심 많았지. 아 우리 학교는 진짜 공부 안 하는 학교 중에 한 학교였거든. 누나 저 디자인하는데 추천 좀 가서 누나 보려고 왔어요 라고 하는데 나 그 학교 안 다니는데 휴학 중인데 저요? 저는 되게 알다시피 쌍수에서 그나마 괜찮았지 왔구지. 쌍수하기 전에는 괜찮아 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봤어요 남자애들이. 아 양은지? 아 미친년? 이것만 알았지 옆 학교에서. 야? 왜요? 쌍때 붙이고 항상 만났지. 만약 만날 거지 나 얼마 왜요? 나 진짜 그랬는데?
근데 원래 다 그러지 않냐? 근데 되게 고등학교 때, 중고딩 때는 존나 못생겼지 않냐? 원래 대학 가가지고 자기 본연의 얼굴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? 남자든 여자든. 저 공부 못했냐고요? 아니요, 저 공부 잘했는데요. 솔직히 잘한 쪽은 아니었는데 그냥 진짜 못한 등급이 아 9등급이 있었어요, 수학. 왜냐면 저는 수학을 아예 안 했거든요. 왜냐면 대학 시험 칠 때 수학을 아예 안 봤기 때문에.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1학년 1학기까지만 수학을 하고 2학기부터는 아예 안 했어요. 차라리 그 시간에 그림을 더 그린다 이런 위주였기 때문에. 그래서 찍고 닿는데 9등급 다 찍고 닿았어.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3등급 4등급 이 정도. 근데 원래 영어도 1학년 때 처음에 2등급인가 이랬었는데 갈수록 영어를 그냥 믿고 안 했거든. 그러니까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됐었대 진짜로. 그래서 구구단이 그 모양이구나. 네 맞아요. 저는 수학 안 해요. 그리고 뭐지? 그리고 그거 뭐지? 사탐 같은 경우에서는 1등급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. 솔직하게.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했거든요.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? 2등급. 사탐은 2등급, 3등급. 4등급. 아직. 그냥 딱딱 4등급만 맞췄지 나는. 왜냐하면 그 정도만 해도 대학 갈 수 있었기 때문에. 그리고 예체능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수준이다. 4등급, 3, 4등급 나오는 거야. 아닌데. 잘했지. 그 정도면 잘한 거지. 야, 예체능 중에서는 잘한 거지. 예체능 중에서는. 나는 비교 상대를 1등급에 닥지 않는다. 항상. 아 나는 1등급 못 받아서 좌절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다. 왜냐? 언니 내일 하트 프렌치 하신 거예요. 너무 이쁘네요. 고마워 꽃게팡아. 왜냐면은 1등급은 1등급 해야 될 애들이 있으니까 따로 뭐 의대를 간다거나 법대를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애들이 1등급 해야지 당연히. 내가 1등급 하면은 그거는 걔네를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거거든. 난 딱 내가 대학 갈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걔네 대학 가고 6. 그래서 걔네가 대학 가는 길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싶진 않았어. 내가 1등급을 받으면은 그만큼 1등급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좀 그거기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배려심이 좀 깊었죠 어렸을 때부터. 평아 근데 너 학문도 안 좋은데 학문이 학문 나 공부 못 한다고 말한 줄 알았어. 아니 난 근데 학문 별로 그렇게 안 거였는데. 구라치다 걸리면 손목 날아가는 거 안 배웠냐? 네 저는 손목이 한 번도 안 날아가 봤어요. 구라를 하루에 수십 번을 쳐도 손목이 안 날아가던데요. 그래서 계속 구라치고 다니고 있잖아요. 여자가 학문이 안 좋으면 어쩌냐 이러는데 뭔 개소리야 새끼야. 여자가 학문 안 좋은 거랑 뭔 상관인데 여자가 학문이 안 좋으면은. 이 새끼 와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. 이번 주에 부산 가는데 손목 날려줄까? 아니면 저는 서울에 있을 텐데. 도라이 새끼냐 진짜. 저런 새끼들이 아다라니깐요 진짜. 남자가 아다라니깐요. 그러니까 열쇠구멍도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참 벌빡 한 시간 동안 쳐 걸릴 새끼들이니까 진짜. 그저 구멍만 보였다 하면 다 쳐버려. 얼마나 못생겼을 때 눈수술을 태어나자마자 시켜준 거냐? 진짜 인정. 와, 저 애기 때라도 좀 이뻤어야 됐었는데. 인정 맞지? 뭔 말이냐고. 엄마가 제발 방송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엄마가 내 방송 보고 나서 나를 너무 의심하기 시작했어. 최근 들어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하도 야동 이야기, 야설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엄마가 내 폰만 보고 있으면 혼자서 이때 큰 방에서 혼자 침대 위에서 폰만 보고 있으면 뭐하노? 이러면 왜? 이렇게 하면 또 야동 보고 있네.
또 야한 거 보고 있나? 또 야한 만화 같은 거 보고 있나? 이러거든? 그래가지고 안 본다고 진짜 그런 건 새벽에 보지 낮에 안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미쳤다 야 미쳤어 야 이러면서 왜나 새벽에도 보냐 이러면서 한 번씩 약간 음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한 번씩 아씨 각인데 이런 느낌? 그런 거 오지 않냐? 진짜 살면서 가끔씩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를 맨날 해야 되는 거야? 뭐 먹을 때 그래서 존나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아 오늘 각인데 아니 아니 아니야 몇 시가 좋을까 약간 이러면서 혼자서 날짜를 시간을 정하는 거지 시간을 정하고 딱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또 아까 같은 그런 마인드면은 뭐 찾아보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런 마인드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냥 이제 안 보는 거고 그런 거지 아니 각도기에 각이 아니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알잖아요 진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진짜 본인들이 더잘알 거면서 밥 먹으면서 왜 자꾸 양 얘기하냐 몰라 나도 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 나는 채팅창 한 개를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 아까도 나 다큐어에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냐? 흠냐팡이 이렇게 말했어 야팡아 너 똥꼬도 안 좋은데 그렇게 매운 음식 먹어도 되냐? 그랬는데 갑자기 쌍놈의거가 이렇게 말했어 뭐? 여자가 똥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야 이렇게 쌍놈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변태여서 이야기가 이상하게 이러는 거야 이러는데 아니요 저는 딱히 제가 변태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변태 아니에요 솔직하게 나는 진짜 변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이때가 자기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변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잖아. 좀 아닌 척 하는 애들이 뒤에서 또, 막 이런 애들? 그런 애들 진짜 더 변태지. 일단은 손목 한번 묶는 것부터가 이제 변태 아니야? 그 봐, 난 장미파 언니들이랑 같이 방송했었을 때, 그때 나말 한마디도 못했어. 그 언니들이 다 말했지. 나는 되게 하수야, 하수. 와, 이거 클리어 했고, 이거는 밥 먹었고. 이거 근데 되게 포장돼서 와서 좀 느끼하고, 이거는 되게 껍데기가 너무 많아서 느끼하다. 나는 와, 우리 언니야 먹어놓은 거 봐라. 와, 나 진짜 여기다 깜짝 선물 놔두고 갔네. 내가 놔뒀나? 아니, 근데 난 여기 놔뒀는데. 와, 나 진짜, 씨.